안녕하세요. 미니멀 라이프 별맘입니다.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고등어는 맛은 좋지만 비린내 때문에 조리 시에 늘 망설여지는데요. 오늘은 냄새나지 않게 고등어 굽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흐르는 물에 고등어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리고 볼에 고등어를 담아 우유를 잠길 정도로 부어서 5분 정도 담가두면 비린내가 제거됩니다. 흐르는 물에 고등어를 깨끗이 씻어주시고요. 키친타올로 고등어 물기를 닦아주세요. 종이오일 한 장을 준비해주시고요. 기름을 적당히 둘러주세요. 그 위에 고등어를 올려서 튀김가루나 밀가루를 뿌려주세요. 이때 대파를 3, 4개 정도 잘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대파 향이 비린내를 잡아준답니다. 그리고 종이 호일을 알맞게 접어주세요. 중불에 10분 정도 앞뒤로 익혀주시면 됩니다. 종이 호일을 열어보니 냄새 없이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어요. 여러분들도 고등어 냄새 나지 않게 담백하고 촉촉하게 고등어 구이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